대통령실은 어젯밤 7일 기자회견 일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. 애초 이번 달 중순 예정된 외교 일정을 마친 뒤 11월 말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앞당긴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에 전격적인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결정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대통령 신경의 변화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판단의 변화가 작동한 거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왔으며 이왕이면 외교 일정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. 하지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결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대통령실이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것도 드러나 있고 또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별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대처의 최종 판단은 결국은 현재 가장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당사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결정이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? 그렇지 않고 뭐가 움직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? 이날 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시점을 결정하기 전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.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흥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.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. 아울러 여당 내 원로와 중진, 친한계뿐 아니라 친윤계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기자회견 시기를 당긴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.